수도권이랑은 가까워 다들 몰려든다는 음성군 말이야. 아, 햇살의 복숭아의 고장 음성군. 그래, 농업생산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귀농하기 아주 딱이야. 귀농귀촌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으로. 어머니! 가요광장 재밌어요, 어머니. 이렇게 아들처럼 귀엽고 효자인 DJ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빠, 채널 바꾸지 말고 고정해! 매일 낮 12시 이기광의 가요광장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기다릴게. 빨리 와. 뽀뽀.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0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에이, listen up. Do what you wanna do. It's your life.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따를 때 정수, 냉수, 온수의 선택지가 있죠.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원두의 산미, 향, 재배 지역을 골라야 하고요. 한식, 패스트푸드, 분식 중에 야식 메뉴를 정하는 것, 일, 공부, 운동, 휴식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밤 10시에 고를 수 있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이곳 라디오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뭘 더 고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저희가 알아서 즐겁게 해드릴게요.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민혁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헤비 헤비 함 틀로 빅빅 다시 클락 클락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크러쉬의 러시아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의 DJ B2B 이민혁입니다. 네, 정말 이 선택하는 것들, 저에게 하루하루 가장 힘든 선택은 역시 밥 메뉴 선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제는 할 테니 알아서 골라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럴 때마다 역시 부모님과 함께 살 때가 최고구나. 차려주는 밥상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녁은 어머니께서 차려주셨네요. 맛있게 잘 먹고 왔고. 네, 오늘 두 시간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밤을 즐겁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다솔님께서 매일 밤 10시에는 고민하지 않고 비키라 선택 우리 람디 봐야죠 라고 또 보내주셨고, K4573님께서 10시 드라마 예능 다 제껴 오직 비키라 하트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TV를 생방송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잘 모릅니다만, 10시 타임에 좀 그 유명한 좀 힘이 많이 들어간 작품들을 많이 하는 시간대 아닌가요? 아닌가? 근데 라디오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키라 하신 분들 아주 잘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뭐 제가 맘대로 생각하는 거지만 아주 이거 힘이 많이 실린 라디오거든요. 예, 네, 환영합니다. 비키라의 아니죠.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람디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들로 2시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비글비글 코너에서는 저 람디와의 전화 연결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말머리 전화 연결 달고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키트 PCL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회사 명함 만들 때 오프린트미, 가게 홍보물 만들 때 오프린트미, 디자인 못해도 오프린트미, 인쇄를 몰라도 오프린트미, 혼자서도 뚝딱 놀라운 인쇄 오프린트미.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상처는 언젠가 아문다. 하지만 흉터는 언제까지나 남는다. 그래서 저 양미경은 흉터 치료제 벤트락스겔을 추천합니다. 상처 치료와 흉터 치료는 다르니까 잊지 마세요. 밴드 떼고 나면 벤트락스겔. 배구제약.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간식이 필요하세요? 한턱 쏠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은 여러분이 내세요. 결제는 저 람디가 하겠습니다. 람디페이. 연실님, 람디, 제가 그저께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파요. 무슨 수술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인데요. 이번이 두 번째 받는 재수술이라 진짜 너무 아프네요. 역시 예뻐지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치만 람디, 아픔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람디의 응원에다가 체리봉봉을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제 고통 나눠주실 거죠? 예, 그저께면 월요일에 수술을 받으신 건데 연실님,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근데 맞습니다. 예뻐지는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몇 달 뒤 더 크고 또렷해지고 선명해질 쌍꺼풀 라인과 연실님의 물오른 미모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통증 살짝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술 후엔 더 잘 먹어야 하잖아요. 람디 선물 하나 받으시고요. 사골 곰탕밥 세트 람디페이 결제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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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목소리 안 했어 몰라볼 뻔했어 이미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신이 될 줄이야 무리한 보람인데 너무 비인간적인 건 아닌지 문득 당분간 좀 골치 아프겠다 Say hello to your band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습니다. 람디페이, 오늘은 그저께 쌍꺼풀 수술하셨다는 연실님께 사골곰탕밥 세트 람디페이로 결제해드렸습니다. 아픔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저도 실시간으로 읽다가 순간 놀랐네요, 갑자기. 아, 예, 효과음이 안 나와가지고 아까 예, 살짝 당황을 했는데, 자, 우리 쌍꺼풀 수술 재수술이면은 네, 이게 뭐 풀린 건지 아니면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이길, 딱 이번 재수술로 완벽하게 원하시는 예쁜 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임다영님께서요, 체리봉봉을 위한 빌드업 하고 엄청 웃어주셨고요. 김은하님께서도 배우신 분 점점점점점 하고 엄청 웃으셔주시고, 심현유님, 체리봉봉 봤더니 저도 잠깐 배 아픈 거 가라앉았어요. 크크크크크 효과 좋은데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정효민님께서, 저는 쌍수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붓기를 빨리 빼려면 얼음찜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예쁜 눈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게 쌍수를 하고 나면 병원에서 이제 그 눈 가리개처럼 마스크 안대처럼 얼음팩 주지 않나요? 그거 이제 되게 차갑고 그래도 계속 오랫동안 붙이고 있고 냉찜질을 잘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연실님과 앞으로 쌍수를 계획 중이신 모든 분들의 예쁜 눈을 응원하며 저는 쌍꺼풀이 없습니다만, 자, 람디페이, 저 람디가 여러분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을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람디페이 코너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으로 말머리 람디페이 달아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까요? 지은미님께서, 람디, 제가 벌을 무척 무서워해서 벌 같은 걸 보면 난리가 나거든요. 오늘도 옆으로 무언가 날아가서 흠칫하며 피했다가 귀에 이상한 느낌이 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귀걸이 장식이었어요. 아이고 민망해라. 귀걸이가 되게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치링치링한 느낌으로 움직일 때마다 귀를 스치는 그런 느낌. 지금 저희 라디오 생방 시작하고 저 바깥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한번 비웠잖아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만 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일인가 하셨을 텐데, 예. 여기 벌레가 침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미녀가 잡아줘라고 라고 해서 제가 나가봤는데 이미 감독님께서 잡아주신 후라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새로 이제 저희 비키라에 합류하신 우리 성엽 PD님께서 지금 작가님들이 막 완전 고자질하고 있는데 우리 성엽 PD가 무섭다고 도망갔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새끼 손톱만 하던데요, 거의. 그래서 엄청 작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지 싶기도 하고. 그쵸. 우리 은광이도 벌레 진짜 무서워해서 못 잡거든요, 작은 것도. 아, 물론 이제 군대 다녀와서부터는 잘 잡는 것 같습니다만, 귀여운 사건이 있었다는 점, 네,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의 Alone. 머릿속엔 혼미한 기분 yeah.
내게 몰두했는지 이런 이번 생각보다 벼랑 끝에 걸쳐놓은 것이니 너만 우겨봐야지 The bullet through my heart Why doesn't it hurt? We should be 숨이 막힐 듯 뜨겁게 너라는 기억의 조각들 계속 맞춰보고 있어 하이라이트의 Alon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더라디오의 람디 B2B 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K2111님 람디, 저 작년 11월 8일 뉴욕에서 비키라 들으면서 출근했다던 도토리인데요. 올해는 한국 여행 와 있어서 처음으로 스튜디오 방문했어요. 일부러 1년 맞춘 건 아닌데 참 재밌는 우연이네요. 올해도 비키라 열심히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11월 8일, 여기 뉴욕은 아침 8시예요. 출근하면서 비키라 들으니까 월요병 싹 없어졌네요. 라고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 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 어느 기간 동안, 언제까지 계세요, 한국에? 다음 주 목요일에 떠나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오픈 스튜디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왔어요. 한국 한 7년 만에 온 거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구나. 반가워요. 직접 보니까 어때요? 놀러 와서? 저 너무 떨려요. 근데 시카고 때 한 번 마주쳤던 거 같아요. 아, 시카고 공연 때 오셨었군요. 네. 실물 람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너무 눈부셔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할 말 없게 만드는 외모였다. 그는 눈부셨다. 라고 실물을 직접 보신 예, 뉴욕에서 모아주신 우리 사연자님께 성함이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 조이스요. 조이스! 네. 우리 조이스님께서 또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람디 죄송합니다. 실물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 오픈 스튜디오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한국 여행 재밌게 즐겁게 잘 즐기다 가주세요.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조이스님한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또 뉴욕 도토리라 보내주시면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200님께서 람디, 저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어요. 여행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재밌게 좋은 추억 쌓고 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보는 일몰은 왠지 더 멋있게 느껴져서 람디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도 같이 보내요. 라고 이렇게 와, 직접 찍은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왠지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휴대폰 배경화면 다운받아야 하는 그런 퀄리티인데요. 진짜 잘 찍으셨다. 예쁜 사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0946님께서 람디, 몇 주 전에 이직 면접 두 개 잡혔다고 응원해달라던 도토리예요. 람디가 응원해준 덕분에 정말 두 군데 다 합격해서 행복한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 성공했답니다. 기쁜 소식 전하고 싶었어요.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저는 뭐 사실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응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응원과 격려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실은 우리 사연자님께서, 공구사령님께서 정말 잘 준비를 하셨고 그만큼 뛰어났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새 회사에서 또 열심히 즐거운 회사 생활, 뭐 회사 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다냐마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구사령님께도 저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케이윌 매드클라운의 그게 뭐라고.
누군가 그리워지면 가을이 온 거고 그쯤 매년 손님이 와 마치 똑똑 누군가 두드리는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놔 넌 늘 멋대로였어 헤어진 후에도 몰래 왔다가 내 그리움만 둔 채로 추억은 맴돌은데 우린 흔적이 없어 넌 내게 영원히 반복되는 계절이었어 네가 생각나 이맘때쯤에 웃고 있던 너와 내가 생각나는데 네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며 먼 훗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주던 너의 목소리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쪽이 누구인지 이제 더는 상관없어지고 우린 그저 허리고 미숙했다고 여기며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그래 그땐 어쩔 수 없었지라고 받아들이게 돼 내 마음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 미치도록 네가 미웠던 때가 있었어 시간 지나니 그냥 내 심술이더라 뱉는 말마다 진심과는 반대였더라고 게임 밤새 하지마 밥 좀 챙겨 먹어 별거 아닌 잔소리가 사실 제일 그리워 청승이야 청승 전화 걸 뻔했네 잠도 안 한 맥주 한 캔 사러 가야겠네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주던 너의 목소리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그 누군가 내게 말을 했지 세월이 곧 약일 거라고 널 많이 사랑했나 봐 그랬나 봐 이젠 잊을 때도 됐는데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매일 같이 말해주던 네 목소리 잊지 못하고 없이 기억나서 또 헤집어놓고 맘에 훅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또 하고 숨을 쉬네 산책이나 나가야지 뭐 밤이 깊네 KBS 키스더라디오 DJ 민혁 달콤한 목소리를 월요일부터 BTOB의 Kiss the Radio. 에어.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비키라의 DJ 저 람디와 와글와글 모여서 수다 떠는 시간. 비글 비글. 우리 비키라 청취자분들, 도토리들이랑 저 람디랑 와글와글 모여서 오붓하게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행운 마켓. 행운 마켓이 뭐냐 궁금하시죠? 행운 마켓에서는요. 4993님께서 수능을 앞둔 고3이에요. 운이 안 따라줘서 모르는 거 찍으면 다 틀리고 전날 배탈 나서 컨디션 안 좋고 막 그럼 어쩌죠? 행운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유유유유유. 이렇게 행운이 필요한 분에겐 행운을 드리고요. 2012님. 대박! 저 이번에 취업 면접 본 거 붙었어요. 100%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완전 대박이네요. 운이 좋았나 봐요. 제 행운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행운을 나눠주고 싶은 분들의 사연도 봤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거나 기대하던 연인이 나타났다거나 먹고 싶었던 젤리를 찾고 있었는데 럭키하게 발견했다거나 이렇게 운수 좋으신 분들 에너지 좀 나눠주시고요. 반대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주머니 몬스터 스티커를 찾고 있는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당첨되거나 매주 복권을 사는데 5,000원도 당첨되지 못했다는 분들, 이렇게 행운이 필요하신 분들도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전화 연결 달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람디는 최근에 운이 찾아왔던 경험이 없고요. 운과는 평생 거리가 꽤나 먼 사람이라서 전 행운마켓에서 좀 사고 싶네요.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긍정의 기운의 운을, 좀 행운들을 사오고 싶습니다. 자, 1993님 동네 마트에서 이벤트 했는데 당첨됐어요. 우왕굿, 기분이 좋아, 제 에너지 나눠드립니다. 마트 이런 데서 가끔씩 진짜 할인 좀 이벤트라든지 뭐 이렇게 쿠폰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런 거 당첨 이벤트 하잖아요. 이 진짜 당첨되는 분이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에너지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받아 가시고요. 자, 차차님께서 소개팅 하는데 이번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꼭 좋은 인연이 우리 차차님에게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소개팅, 이번엔 제발이라는 말을 보니, 몇 번째인지 이제 좀 유추가 어느 정도 됩니다만, 예, 찾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 9983님께서 요즘 라디오 듣다 보면 고3 수험생들 사연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저도 작년 요맘때쯤 똑같은 고민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근데 저 원하는 대학에 딱 붙었거든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또 행운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맘때쯤 정확히 14년 전 요맘때쯤 맞나요? 13년 전인가? 뭐 요맘때쯤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데 저도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제 14년 전의 행운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 yes, 유효해요. 그 긍정의 기운은.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짓궂은 그 표정, 눈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왔습니다. 7225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취업과 직결된 거라 운이 정말 간절한데 썸바디 누군가 저에게 행운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취업과 직결이 된 시험 굉장히 또 중요한 시험이고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아 이렇게 딱 행운이 찾아오면 참 좋을 타이밍입니다. 어디 나눠주시는 분들 없나? 자, 우리 강정란님께서 며칠 매장에 손님이 없어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걱정이 많은데요. 내일부터 우리 매장 북적북적하더러 행운을 주세요. 하트. 아, 하트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너무 귀엽네. 매장에 손님들이 꼭 많이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느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북적북적 많이 많이 찾아가 주시기를 저는 여기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진님께서 저는 허리를 삐끗했는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허리를 지지는 중인데 너무 아파요. 내일 또 회사를 가야 하는데 금방 나을 수 있게 행운을 나눠주세요. 아이고, 허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삐끗하면은 또 그게 하루 이틀로 뭐 끝나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통증이 꽤 오래 가실 텐데 회사 출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오늘 밤 사이에 깜빡 이 고통이 다 사라져서 출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저의 행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운이 별로 없지만 없는 행운까지도 여러분께. 자, 이하나님 복권 N년차 지난주에 저번 주에 처음으로 5,000원 당첨됐어요. 제 행운 나눠드려요. 5,000원짜리 행운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이거 대단하진 않아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행운이에요. 저도 복권을 가끔 이렇게 좀 해봤는데 5,000원짜리 당첨도 그렇게 자주 되진 않더라고요. 되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자, 그리고 7848님께서 람디 행운 나눠드릴게요. 9월 25일 모임에서 체육대회 했는데 식기세트랑 냄비세트 당첨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이벤트로 이렇게 당첨이 되신 건지, 약간 뽑기 운이 있으셨는지, 모임에서 식기세트, 냄비세트를 획득해 오실 정도면은, 정말 거의 독식 아닌가요? 축하드리고요. 저에게도 남아주시고, 우리 듣고 계신 행운이 필요하신 분들, 이 기운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5321님께서 람디 오늘 딸아이 주머니 몬스터 랜덤 뽑기 5개 중에 3개를 딸아이 원하는 걸로 뽑아서 딸아이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딸아이의 행운 나눠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랜덤 뽑기 하는 게 있나요? 그냥 빵 사서 안에 있는 그 스티커 말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구나. 근데 세 개를 원하는 걸 뽑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거기 주머니 몬스터, 주머니 괴물 숫자만 해도 정말 몇백 개가 넘기 때문에 원하는 거 뽑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건 진짜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19님께서 오늘 소개팅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행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첫 인상이 좋다는 건 참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속단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인가 여러모로 잘 까다롭게 따져보시고 물론 이렇게 남자분 앞에서 계산적인 행동을 보이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이게 한번 만날 때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되니까. 근데 기운이 좋네요.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I See You. I see you.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 혼자서만 삼켜야 했던 네 맘속에 이야기를. I see you. 설렘 반짝이던 너의 눈빛을. I see you. I see you. 작은 두려움에 망설인 밤도 I see you. 언젠간 닿을 수 있다 믿음에 현실 속을 달려왔던 시간에 오랜 꿈의 무게 힘겨운 건 당연해. 그럴 땐 그냥 쉬어가도 돼. Cause I see you.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 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홍삼은 비티진. 똑똑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내 차 안에 피톤케어 상쾌하게 시작. 냄새 잡자 냄새 잡자 피톤케어. 향기 잡자 향기 잡자 피톤케어. 상쾌함을 잡았다. 즐겁게 운전하자. 냄새 잡자 냄새 잡자 피톤케어. 향기 잡자 향기 잡자 피톤케어. 내 차 안에 차량용 방향제 피톤케어. 전자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 너도 알아? 응, 알아. 영상, 애니메이션, 오디오 전자책으로 작가의 꿈이 이뤄지는 곳 진짜 알아? 진짜 알아. 제작, 유통, 판매까지 원스톱. 누구나 작가가 되는 곳. 기대하세요. 알아북. 알아북.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요즘 덕질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떡매 모집 폰 케이스 굿즈 다 있어 yeah.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프레스 나이스 데이 나이스 차저를 이용하면 멋진 하루가 됩니다 나이스 트리 나이스 차저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나이스 차징 나이스 차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뭐라고요? 나이스 차저 나이스한 전기차 충전 생활은 나이스 차저로부터 해봐 나이스 차저 주택담보 전세대출 다다다다다 담빅 대출 비교하고 맞춤 대출 찾고 신청까지 해 예 담비 담보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비교도 다 담비 지나친 대출에 유의하세요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택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택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택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투비가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B2B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행운 마켓 열고 행운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운을 나눠드립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행운이 필요한 분들, 좋은 결과를 경험해봐서 행운을 나눠주고 싶은 분들 뭐든지 다 좋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전화 연결 달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 B2B의 흘려보내 듣고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okay, no pain, no gain. 이 정도 아픔에 절대 굴복 따윈 안 해, no thanks. 오성 마이더스 산업용 가구는 일 잘하는 현장 파트너 같아요. 필요한 공구를 빠르게 찾아주고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세련된 컬러와 디자인까지. 일 잘하는 산업용 가구 오성 마이더스. 오성 마이더스. 지금부터 2시에 환정민의 뮤직쇼. 하나 좋습니다. 목소리 좋고요. 따자 디네. 여기는 뮤직쇼 뮤직쇼쇼쇼쇼쇼. 2시에 황정민의 뮤직쇼.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태주 역의 이하나, 상준 역의 임주환입니다. 한국형 K장녀로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자라온 의사 태주, K장남이자 톱스타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온 상준. 난이도 최상의 케미인 대한민국의 장남과 장녀가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매주 토일 저녁 8시 삼남매가 용감하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기대해줄게요.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B2B의 이민혁입니다. 오늘은 행운 마켓.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행운을 사고 싶으신 분들, 은근히 운이 좋아서 또는 결과가 좋아서 갖고 있는 행운을 팔고 싶은 분들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전화 연결 달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임성은님, 내일 대학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 하트를 진짜로 하트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귀엽네요. 아, 우리 성은 씨, 내일 발표면은 아, 오늘 밤이 또 괜히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우리 성은 씨에게 합격 소식 내일 찾아오리라고 믿으면서 한번 자자고요.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611님께서 전 어딜 가든 날씨가 항상 좋다가 제가 가면 갑자기 날이 안 좋아져요. 이번 주 여행 가는데 날씨가 화창하고 춥지 않게 저에게 행운을 나눠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연자님처럼 뭔가 내가 항상 불운하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 행운과 거리가 먼 케이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는 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번에 가는 날씨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물론 기상청 예보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 확률 싸움이니까 어떻게든 확률을 점점 높여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징크스 같은 기운을 떨쳐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연자님, 이번 여행 꼭 화창한 날씨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805님께서 람디, 저는 잠을 잘 못 잤는지 목, 어깨에 담이 걸려서 약침 맞고 왔는데요.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말끔히 낫는 행운이 필요해요. 잠 잘못 자서 이제 담 와본 경험 모두들 있으시죠? 아, 정말 말 못할 고통이죠. 이것도 목 돌리지도 못하고 저도 많이 담을 걸려봐서 아는데 이제 목 쪽에도 담이 걸린 적이 있고 이제 날개죽지 뒤에도 자주 걸리곤 하는데 아 치료할 때도 아프고 그냥 잠자고 해도 너무 아프고 내일 꼭 자고 일어나면 말끔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830님께서 저는 제 친구에게 행운을 주고 싶어요. 내년 초 간호조무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 중인데 멀리 있어서 응원만 해주고 있어요. 예원아 화이팅! 잘할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리 예원씨, 우리 멀리서 친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운 잘 받으셔가지고 꼭 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너 침 좀 뱉는다며? 나도 침으로 검사하는데. 코로나 자가진단 이제 침으로 하세요. 침만 뱉어 넣어주면 결과가 딱 나오니까. 식약처 허가 PCL 탈 자가검사 키트. PCL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갈 만한 곳 없을까? 설렘지수 100%. 복잡한 도심을 떠나 만나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 오감으로 즐기는 가을엔 경기여행. 와, 여기 너무 예쁘다. 가을이 담긴 역사여행지 경기 그랜드투어. 원하는 일로 이음. 새로운 회사로 이음. 전직지원 전문 컨설팅 기업 이음길 HR. 중소기업 45세 이상 재직자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이직 및 경력개발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음길로 신청해주세요. 내일을 내일로 이음.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Was it honestly the best?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키스 더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은 비글비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연자 355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람디, 오늘 방송반 면접 봤는데 경쟁률이 4대 10이에요. 10대 4? 예, 붙게 운 좀 나눠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10명 중에 4명을 뽑는 방송반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3558님께서 익명을 요청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닉네임인 두부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부 씨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네. 예. 아, 초등학교 방송반에서 면접을 보셨어요? 네. 어떤 분야가 있나요, 혹시? 엔지니어 PD 분야랑 네. 아나운서 분야가 있었어요. 아, 아나운서 분야랑 엔지니어 PD 분야. 네. 우리 학생들이 다 직접 하는 거구나, 그쵸? 네. 이제 방송반에 그 이제 작가 분야는 없나요? 작가는 없더라고요. 이제 글 이제 작성하고 이런 것도 없나요? 아, 그거 PD가 하는 아, 일이에요. PD가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PD님께서? 네. 어디에 지원하셨어요, 두 분씨? 아, 저는 PD, 엔지니어 쪽에 지원을 했어요. 엔지니어 쪽으로? 네. 우리 그 두 분씨 꿈이 이쪽이에요? 이 방송, 라디오 쪽? 별로 꿈이랄 건 없지만 그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한 네. 종류예요. 아까 버킷리스트? 네. 이제 직접 해보면 이게 막상 생각지도 못할 게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어요? 거기에서 방송하는 날 몇 달 이렇게 적고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를 네. 거기에 적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막상 엄청 떨렸는데 하고 나니까 네. 점점 붓기를 바라더라고요, 마음이.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면접을 네. 보면 이제 면접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누가 봐주세요? 선생님? 아니면은 6학년 선배님? 지금 방송반 선생님 한 분이 네. 해주셨어요. 아, 선생님께서 직접? 네. 내용을 뭘로 했어요? 면접 볼 때? 9월에 네. 추석 때 막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막 방송반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문장씩 릴레이로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걸로 클로징 했으면 좋겠다라고 써서 발표했어요. 이제 추석이니까 또 이제 가족의 느낌을 살려서. 네. 우리 두부양, 평소에 예능이나 방송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저희 라디오는 어떻게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3월에 제가 코로나를 걸렸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요. 3월 달에? 네, 근데 그때가 방학 때였어요. 네.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라디오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네. 비투비의 키스 라디오 이면 비키라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것저것 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네. 너무 심심해서 라디오나 들어볼까 하고 하나씩 들어봤는데 어머나, 비키라가 제일 재밌네, 그쵸? 네.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좀 비글비글이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 비글비글이? 네. 그럼 진짜 이렇게 재미있어서 이 비키라를 계속 듣게 됐고 네. 오늘 직접 이렇게 또 사연과 전화 연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어때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뭔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뭐가 부끄러워요? 익명인데 어차피. 네, 저희 아니나 저희 학교 친구들이 들을까봐. 혹시 같이 듣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혼자 집이거든요. 집 평소에 이거 라디오 듣는 친구는 없나 주변에? 비키라? 잘 모르겠어요. 전파하자, 전파. 우리 두부양. 네. 평소에 몇 시에 자요? 평소에 10시쯤 자는데 네. 종종 사연도 보내긴 했었는데요. 사연 보내고 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비글비글 하는 날이라서 오늘은 일부러 좀 더 늦게 자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은 좀 늦게 자는 날인데 이게 우연치 않게. 그게 아니라 네. 그 학원 숙제 때문에 네. 하고 그거 자느라 지금 켰는데요. 네. 오늘 마침 면접을 봐서 네.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운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네. 재미있게 한번 보내봤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유, 우리 두부양. 우리 10명 중에 4명 정도를 이제 뽑게 됐는데, 네. 이게 주제도 그렇고, 아주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합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또 전국으로 방송이 되는 라디오 전화 연결에도 떨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 면접할 때도 아주 잘 하셨을 것 같거든요, 당차게. 네. 네, 오, 합격하시면은 또 사연 보내주시고요, 후기. 네. 우리 비키라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볼까요? 비키라 최고! 끝? 네? 끝났어요? 네.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마워요. 아, 영원히 해야겠네. 자, 우리 두부야 꼭 방송반 합격하시고요. 친구들한테 네. 비키라, B2B의 키스 더 라디오 많이 많이 소문내 주세요. 네. 앞으로도 화이팅! 네. 잘 자고. 네. 예쁜 꿈 꾸고. 네. 네, 안녕. 네. 네, 아, 귀엽네요. 아니, 저희 그 8569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도 딱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송반 엔지니어 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방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방송반 선배로서 꼭 붙길 기원할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약간 우리 지금 전화 연결한 두부 씨랑 예. 아, 지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우리 두부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두부 씨 남자래요, 여러분. 내가 자꾸 두부양 두부양 이랬는데 두부군이었어요. 미안해요. 듣고 있지? 두부군. 두부야 미안해. 우리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네. 변성기 전이라서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변성기 전에는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K4573님께서 이거 녹음해서 방송반 제출하세요. 100%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트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두부군 네, 꼭 합격해서 또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더 소개해 볼게요. 9237님, 최근에 알바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 다른 팀에서 일하는 동갑내기 멜로디를 만났어요. 숨막히기만 했던 출근길이 친구 덕분에 기대로 바뀌었어요. 혹시 직장 또는 학교에서 답답하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인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네, 이분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사는 조다혜입니다. 다혜 씨? 네. 네, 무슨 알바를 하고 있으세요? 저 엄청 큰 브런치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브런치 카페? 네.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멜로디를 만나셨다고요? 네.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네, 완전 모르는 사이. 어떻게 이제 좀 대화가 트였나요? 제가 홀 직원이고 네. 친구가 브런치 팀 직원인데 네. 밥 먹으러 갈 때 브런치 팀 위쪽에서 밥을 먹거든요. 위쪽에서? 네네. 그래서 네.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B2B 그 끝나지 않을이란 노래가 네. 엄청 크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는 쪽에서? 네네. 네. 그래서 가가지고 혹시 누가 노래 틀었냐고 물어보고 누가 틀었는지 지냐고. 물어봤다고요? 네. 용기 있다. 네. 네. 그 혹시 멜로디시냐고 물어봤는데 멜로디라고 하셔가지고 끝나지 않으리면 멜로디지.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진짜로? 네. 굉장히 또 용기 있는 네.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뭔가 몸으로 행동으로 또 이게 시도를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복을 얻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이렇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자, 우리 다희 씨 근데 일하는 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 전까지는. 네, 제가 들어온 지 한 달, 두 달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직 그 직원분들이랑 말도 잘 안 트고 혼자 좀 겉돌았거든요. 네. 근데 브런치 팀에서 오래 일하던 친구가 생겨버려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도 말도 트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좀 편해졌어요. 약간 좀 경력이 오래된 친구와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맞아요. 안정을 찾기 시작했군요. 그 주변 분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네네. 우리 또 함께 알바하는 분들과 이제 친해지면서 친구가 생기면서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그 점심 먹을 때 혼자 먹으러 가서 좀 외로웠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브런치 팀 친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그 브런치 팀에서 먹고 싶은 걸 다 만들어 먹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브런치 팀 친구랑 그쪽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밥을 만들어 먹고 해가지고 좀 더 북적북적하게 점심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네. 그전에는 혼자서 이제 뭘 드셨었어요, 점심시간에? 그 밥을 따로 준비해 주시거든요, 식당처럼 이렇게. 네네. 근데 거기 밥이 생각보다 맛이 별로 없는데 브런치 팀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다 맛있는 것만 주니까 네. 외롭지도 않고 네. 밥도 맛있는 밥으로 또 이제 배도 채울 수 있고 맞아요. 심지어 또 같은 멜로디면은 이렇게 또 종종 비키라 얘기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당연하죠. 정말로? 네. 우리 그러면은 동갑내기 멜로디 친구도 비키라 듣나요? 네. 친구가 네. 람디가 제일 좋다고 맨날 얘기해가지고. 람디가 제일 좋다? 네. 그래서 람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주 근본 있는 친구네요. 네. 완전 그 정도를 걷고 있다. 네. 맞죠. 예, B2B의 그 중심에 있는 람디를 선택을 하셨군요. 네. 좋은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저 인생 친구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하루하루 이제는 그 일 나가러 가는 길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고. 네. 오히려 기대로 바뀌었다고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그 변화가 극적인 변화인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네. 네, 우리 다혜 씨의 기운을 더 많은 분들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네. 비키라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람디 1주년 된 거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고마워요. 람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우리 다희 씨도 복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알바 생활 파이팅 하고 친구랑 덕질도 파이팅. 네. 나중에 만나요 우리.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쵸? 네, 당연하죠. 네,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연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아, 우리 또 덕질 메이트가 함께 일하는 동료라니 참 행운이네요, 진짜 이 말 그대로.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김은하님께서요. 저 지난 주말에 뮤지컬 보고 왔는데요. 티켓팅 열심히 해서 맨 앞 정중한 자리 앉아서 보고 왔어요. 제 운 나눠드릴게요. B2B 콘서트에서는 조금 곤란하지만 어쨌든 도토리들 다 만나는 걸로 하죠. 맨 앞에 정중한 자리면은 완전히 가장 좋은 자리 아닌가요? 배우분들을 코앞에서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 사운드도 최고로 이제 완전히 좋은 자리인데, 야, 티켓팅 고수신 것 같습니다. 콘서트까지는 양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행운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5099님께서 제가 참가하고 싶었던 워크숍 면접을 봤는데요. 심지어 영어로 면접을 봤답니다.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붙었어요. 제 행운을 나눠드릴게요. 이야, 이거는 뭐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지. 우리 5099님이 완벽하게 또 면접관님과 프리토킹부터 이제 원하는 대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겠죠? 능력자 능력자. 자, 또 행운 나눠 가지시고요, 여러분. 27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저의 소소한 행운은 출근길에 입에 딱 맞는 커피 가게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침 7시 출근길 중간 진짜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주는 카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커피 사랑하는 분들께 제 행운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야, 이거는 진짜로 저는 아직까지 커피를 약간 디테일한 그 맛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새 커피를 자주 마시긴 하지만 그런 뭐라 그러죠? 풍미? 향? 이런 거의 차이를 느끼긴 하지만 그냥 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가 더 맛있고 뭐가 덜 맛있고 내 입맛에 맞는 이런 브랜드 타고 이런 건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모두가 맛있다고 하는 나만의 좀 커피 맛집을 찾아보고 싶긴 한데. 자, 행운을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글비글 코너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우리 도토리분들, 비케라 청취자분들 모두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넘어서 행복이 찾아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즈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기리보이 김유정의 너의 밤, 너의 별, 너의 달.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 어제와 같은 하늘색인데 언젠가 본 듯한 구름인데 별 관심 없었던 사랑 노래 오늘따라 귓가에 맴도네 꽃이 지고 해가 저물면 끝인 줄 알았지 다시
너의 밤 너의 별 너의 달 모두 너야 구름을 타고 달려갈 거야 에이. Every day every time everywhere 우주 속에 난 호석되고 있어 저녁이 빨리 오는 걸 보니까 추워진 것 같아 추운 새벽에 난 베개를 꽉아 나 잠이 안 와 추워서 뒤척이다가 네 생각을 영화처럼 재생하고 또 앉아 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해 빛이 나고 있던 우리 둘의 과거를 향해 반짝 떠오른 넌 별이었었나 유난히 밝아있었다 손을 잡고 꿨던 꿈 같던 하루 이제 꿈속에서 너를 안을래 우린 인연이었다 이 넓은 우주 안에서 마침내 너를 만난 것은 반대로 봐도 우리는 연인이었으니 밤 하늘의 별처럼 떨어질 수 없었으니 그건 시련이었다 결국 떨어지는 달 결국 떨어지는 별 더욱 깊어지는 밤 나 다시 돌아가면 받아줄 수 있나 너도 같은 마음일까 너의 밤 너의 별 너의 달 모두 너야 구름을 타고 달려갈 거야 에이. Everything every time everywhere 우주 속에 난 호석되고 있어 에이. 네가 없이 외로워 난 너무 두려워 지금 내게 달려와줘 내게 달려와 최근 엄마가 스포츠 댄스를 시작하셨다. 엄마와 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인데 아무래도 엄마는 그 세계에 흠뻑 빠지신 것 같다. 요즘 엄마를 보고 있으면 그날 배운 동작을 연습하고 있거나 휴대폰으로 관련 영상을 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때가 많다. 아니, 춤이 그렇게 재밌어?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엄마는 이미 신이 나 있었다. 너무 재밌어. 근데 의상이 좀 신경 쓰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기다려주고 잘 가르쳐줘. 아, 이거 봐봐. 우리 선생님 너무 이쁘지? 그리고 들어봐봐. 이 음악도 너무 좋지 않니? 한바탕 얘기가 끝나고 주방으로 향하는 엄마의 발걸음에서 쭉 뻗는 손끝에서 경쾌한 리듬이 느껴졌다. 나는 알게 됐다. 엄마의 마음도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귀여움, 엄마의 춤.
기분이 왠지 가라앉을 때 이유도 없이 마음이 울렁일 때 나를 들뜨게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떠올려 할 일들이 마구 쌓였을 때 확인 싫고 자꾸 최정윤의 Dance With Me Baby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귀여움, 오늘은 청취자 1438님이 발견한 귀여움 엄마의 춤이었습니다. 지금 행복이 느껴집니다. 예, 어머님께서 새로운 또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굉장히 하루하루 행복해 보이시는데 참 취미생활이라는 게 이럴 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서지은님께서 어머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즐거운 취미생활은 인생의 활력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K1697님께서 어릴 때 발레학원 갔다 온 날마다 그날 배운 동작 하나하나 전부 보여주는 저를 보던 엄마 마음이 딱 이랬을까요? 우리 사연자님은 발레를 굉장히 또 즐거워하셨나 봐요. 배워온 거를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줬던 걸 보니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6439님께서요. 어머님의 새로운 취미 응원합니다. 초보 때일수록 의상으로 커버해야 합니다. 예쁜 댄스복 골라 선물해드리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이게 실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커버를 해야죠. 우리 사연자님 이야기처럼 화려한 의상으로 연습할 때부터 좀 실전에 임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또 어머님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도 취미를 찾아보고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한테 얼른 얘기해봐야겠네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좀 무료한 하루하루에 좀 취미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골프를 시작하신 이후로 굉장히 좀 즐거워하시거든요. 저한테 계속 같이 치자고 유혹 중이신데 거의 1년째 유혹하고 계시는데 저를 아직도 저는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 뭐 저희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귀여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오늘의 귀여움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1438님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남동네 복국에서 밀키트 봉요리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루카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 There are days I wake up and I pinch myself. You're with me, not someone else. And I'm scared,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a dream. Cause you still look perfect as days go by. Even the worst ones, you make me smile. I'd stop the world if it gave us time.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to lose him,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When you say you love the way I make you feel, everything becomes so real. Don't be scared, no, don't be scared.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루카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B2B의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 람디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이한나님, 붕세권이 아니라서 붕어빵 먹고 싶다고 징징거렸더니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모양은 웃기지만 맛있네요. 붕세권은 아니지만 엄마 찬스. 오,
그 집안에 이게 도구가 붕어빵 모양 붕어빵 만드는 도구 예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스윗하신 부모님을 어머님을 두셨네요. 저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입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맛이 중요하죠. 맛있겠다. 오늘은 붕어빵을 시켜 먹어볼까? 최근에 제가 라디오에서 붕어빵이 배달이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제로 시켜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 붕어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붕어빵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판매하는 게 저도 처음 봤는데 고구마 붕어빵, 뭐 카스타드 붕어빵 뭐 등등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도토리, 훌륭한 도토리 덕분에 이런 좋은 정보를 얻어서 제가 시켜 먹어봤네요. 자 그리고 1422님께서 가방 정리했는데 잊고 있던 생일 선물이 나왔어요. 현금 10만원. 선물 받은 돈을 비상금으로 넣어놓고 정말 잊고 있었나 봐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로 잊고 살던 거니까 완전히 꽁돈 갖고 기분이 배로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미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이 10만원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1401님께서 람디 오늘 늦게 퇴근해서 밥 먹고 있는데 메뉴는 저희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김장김치 수육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을 람디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직장을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요리를 식당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스윗하신 대표님과 일을 하고 계시네요. 김장김치 수육 어우 이 단어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부럽네요. 네 저희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빈 땅을 놀리고 있다니 지붕을 옥상을 놀리다니 빈 땅 지붕 옥상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으로 매달 고정 수익이 생기지. 발전왕의 주소를 입력해봐. 발전왕 재혼이다 보니 많이 망설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르메리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과 전쟁을 겪은 당신, 재혼은 재혼 전문가에게.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메리, 르메리. 기후 위기의 원인은 탄소 배출. 차량 운행만 줄여도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탄소 중립 7000. 하나 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Save money, save the earth.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장민호입니다. 대성 SSS 보일러예요. 대성 SSR 컨덴싱 보일러.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은 대성 보일러로 바꾸면 깨끗한 물이 싹, 가스비도 쏙. 대성 SSR 보일러. 대성 진짜 좋네. 깔끔한 데이터가 똑똑한 AI를 만든다. 데이터를 잘 아는 기업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만든 AI 데이터 구축 플랫폼 매트웍스. AI 데이터가 필요할 땐 매트릭스와 매트웍스를 검색하세요. 유럽 감성의 스트리트몰과 별동형 상가로 완성되는 더 커진 스케일, 더 높아진 자부심, 더 가까워진 한강까지 걷다 보면 파리 세네가, 누려보면 스트릿 빌리지. 덕은 TMC, ISBG 타워 한강, 스퀘어 빌리지. 11월 오픈 예정. 1566-7671 IS 동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참 고단했던 하루 끝 널 기다리
있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은 우리 너도 지금 같은 맘이면 오늘을 꿈꿔왔었다면 곁에 있어줄래 이 밤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키스 더 라디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붓하게 비글비글 코너 진행해 봤고요. 또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비글비글 하면은 제가 입꼬리를 숨길 수 없는 하루죠. 덕분에 행복했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조유리 이석훈의 가을 상자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처음 함께했던 그날 생각나죠. 두 눈 속에 꿈만 가득했었네.